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해법 교육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준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신학기가 되면 영어 공부에 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아직들 막 들어오고 계세요, 어머님들. 네. 어디에서 들으시는지 오늘 학부모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들 신학기에 참 영어 공부, 아이들 영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랑 많이 좀 살펴보실 텐데요. 아마 학년이 바뀌는 신학기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학제가 바뀌는 그 시기에도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된다던가,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된다던가, 그리고 고등학교를 갈 때는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하지만 그 이 전체의 영어 공부에 있어서 어떻게 수없이 많은 영어 교육회사들이 교수를 설계하고 그리고 과정을 만드는지 그 비밀에 대한 것을 오늘 저랑 살짝 엿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법이 만드는 우리 아이 영어 천재 1탄 리딩을 리딩하다. 지금 저와 함께 시작하실게요. 오늘 학부모 설명회는요, 리딩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리딩의 학습법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 공부를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거에 우리 해법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함께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라는 과목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자연 발생된 언어가 과목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수학이나 과학처럼 만들어낸 학문과 그 궤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랑 살펴보실 내용은 Learning Languages.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실 텐데요. 아마 요즘 어머님들 참 정보가 많으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언어를 배우는 네 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이 순서와 마찬가지로 이어지죠. 들으면서 말하고 그리고 읽으면서 쓰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쭉 지나가는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크게 네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듣기 부분은 아이들이 뭐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째 자녀이시든 아니면 지금 뭐 둘째가 있으시든 첫 번째 영어 교육을 시작하실 때 아마 노래나 챈트 이런 부분으로 많이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노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었죠. 그리고 요 연령대는 소리에 민감한 때라서 이런 부분의 학습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듣기는 시간이 가고 아이가 이제 조금 나이가 찰수록 어느덧 시험에만 국한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 듣기가 그냥 테스트 프리퍼레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쭉 진행되면서 이 안에 다 함께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말하기는 보통은 처음에는 따라 말하기를 하죠, 아이들이. 엄마라는 이야기를 아이가 그 자기 입으로 내뱉기까지는 한 3,000번 정도를 들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들으면서 따라 말하고 그리고 소리 내서 읽고 대화하고 이런 와중에 말하기, 스피킹 영역의 능력들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읽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읽기가 사실은 영어 공부의 축입니다. 가장 낮은 레벨, 영어를 시작할 때부터 쭉 영어를 공부하고 높은 레벨로 올라가도 이 리딩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심축으로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읽기는 그래서 어휘나 문장 그리고 배경지식, 이해하기, 거기에 이 사고의 확장이나 정리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팅은 보통은 그냥 쓰기인데요. 처음에는 따라쓰기 많이 하죠. 아이들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트레이싱 따라쓰기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점점 혼자 쓰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하는 과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쓰기 뭐 적용하기 이후에 레벨이 좀 높아지면 요약하기 그리고 창의적인 글쓰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 과정 중은 이 네 가지 과정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지식을 넣는 인풋 과정과 그리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아웃풋 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나 과학, 뭐 사회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목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아이들의 학습이 향상이 되는데, 언어 같은 경우는 유독 다른 형태의 향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풋 과정이 막 쌓이면 그 뒤에 아웃풋 과정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또 인풋 과정이 쭉 쌓이다가 아웃풋은 또 이만큼 튀어나오고, 계단식의 학습 향상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참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학원 보내놨더니 애가 뭐 영어를 이렇게 빨리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아, 얘 더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3개월, 6개월 이렇게 고비마다 지나실 때마다 고민이 많으시죠? 아이들이 인풋 과정으로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보내실 때는 꾸준히 보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안에 아이가 이렇게 확 터져나오는 아웃풋 과정이 없더라도 계속 쌓이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저와 이 리딩, 영어 학습의 중심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리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리딩은 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리스닝, 스피킹, 그 다음에 리딩, 라이팅이 이 안에 사실은 다 녹아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리딩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리딩 삼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읽기 학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읽기 학습에 세 가지 과정이 다 되어야 올바른 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정독입니다. Intensive reading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정독 과정은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뜻을 자세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아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정독 과정의 팁은 사실은 분량이 있는 것들을 나눠 읽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읽기의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하시는 게 팁입니다. 거기에 이 반복 읽기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계속 그 글의 세세한 뜻을 알아야 되다 보니 거기에 있는 어휘, 문장, 그리고 그 뜻이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계속적으로 읽어내고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독이라는 intensive reading 과정이 이제 삼형제 중에 첫 번째이고요. 이것과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xtensive reading, 다독입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 원서 읽기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시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실 거예요. 어머님들의 목적도. 자, 다독은 다양한 주제의 글을 많이 읽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도 다양해야 하지만 글의 형식도 다양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다독의 팁은 픽션과 논픽션, 그러니까 스토리 베이스의 이야기와 정보를 제공하는 논픽션을 함께 읽어서 아이들이 균형 잡힌 리딩을 하게 만드는 게 다독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해도 75% 정도 수준의 글 읽기를 하면 아이가 조금은 편안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리딩의 정독과 다독은 알겠는데 막내가 궁금하시죠? 네, 막내는 취미 독서입니다. 어? 취미 독서는 뭐지? 그냥 말로 하면은 그냥 읽고 싶은 책 읽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읽고 싶은 책을 읽지는 않죠. 하지만 이 취미 독서 같은 경우는 읽고 싶은 주제에 국한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독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읽히는 것을 과정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취미 독서는 내가 읽고 싶고 관심 있는 것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르도 마찬가지고요. 팁은 주제에 집중해서 읽고 읽고 싶을 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영어에서는 리딩의 삼형제라고 부르고, 학습 과정이든 다독이든 이 취미 독서든 이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아이들의 실력이 탄탄하게 고르게 갖춰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사실 영어 공부 이렇게 시킬 때 자연 발생적인 언어라 그냥 모국어 습득하는 것처럼 체득하면 좋겠으나,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학습할 수는 없죠. 주변의 환경도 다 영어로 구성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학문으로 배우다 보니 스킬과 그 다음에 그 이 학습의 양 그리고 아이의 성취도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정독은 스킬 베이스 리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 리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대부분의 이제 어머님들이 만나시는 학원에서의 커리큘럼 과정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 세 가지 중에 이거는 사실 퀴즈는 아닌데 반드시 체크를 하고 아이들이 점검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리딩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책으로 성을 쌓고 놀든 이렇게 던지면서 놀든 아니면 책을 베고 자든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하는 리딩이 있습니다. 체크를 하지 말아야 하는 리딩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 리딩은 어머님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취미 독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과정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어떤 걸 읽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지를 다 측정을 하셔야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취미 독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주인공은 누구야? 잘 읽었어?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야, 전체 줄거리 한번 얘기해봐. 네가 느낀 점은 뭐야?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게 이제 취미 독서이죠. 그래서 앞에 두 가지 과정은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아이가 자꾸자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 궁금하시죠? 아, 신학기도 되고 뭐 애들 이렇게 리딩을 하라고 했는데 정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일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영어 리딩은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영어의 리딩이 그냥 똑같은 방법을 전체 연령의 아이들한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제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내용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저를 보세요, 어머님들 저를. 자, 5세, 7세의 경우입니다. 아직은 이 친구들은 어리기 때문에 소리와 이미지에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둘째가 있어서 이보다 더 어리다고 하시면 꾸준히 영어 노래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형아나 누나가 보는 영어 동화의 음원도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노출이 많다라고 하면 나중에 터져나오는 그 뒤에 이어지는 영어 학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활자를 읽어내기보다는 소리와 이미지로 전체 내용의 이해도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다섯 단어 이내에 활자가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부담스럽거든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은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활자를 이미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7세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기 7세가 겹치는데요. 네, 겹칠 수 있습니다. 7세의 3월생과 7세의 10월생은 다르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7세와 1, 2학년의 경우는 엄마와 함께 이미지를 짚어가면서 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이 이미지는 뭐에 관한 건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엄마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유도하시는 게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영어 원서를 읽을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에 매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책의 영어 문장을 소리 내서 반복적으로 읽게 해주세요. 간단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음원을 들으면 아이가 그것을 자꾸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습관화하는 것이 이 이후에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스토리라인이 있는 책을 선택을 하셔서 아이한테 흥미를 높이시고요. 그것을 소리내서 자주 읽게 하시는 게 이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학년은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는 3학년 때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죠.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읽었던 책의 내용을 엄마한테 마치 자신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말해주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머님 이렇게 막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야, 그게 그 내용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중간에 껴드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그냥 쭉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더라도 전체 내용을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약간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은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스토리를 읽는데 이것들의 호흡이 조금은 길어져서 전체 이야기 라인을 아이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싶도록 유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얘는 아까 걔 아니야? 아, 얘랑 다른 애야. 아, 얘는 어떻게 해? 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 무서워! 이런 얘기들을, 리액션을 방청객 수준으로 해주시면 아이가 훨씬 신나서 내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 이때쯤이면 아마 학원들을 다 보내시잖아요.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이가 그날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그래서 그랬어? 뭐 선생님은 잘하디? 야, 넌 수업 잘 들었어? 숙제는 해갔어? 이런 얘기 말고, 아, 오늘은 어땠어? 아, 오늘 배운 거 단어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아이의 학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자, 이때부터는 어머님도 살짝 아이를 이렇게 뭘 시키시기가 수월하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읽은 내용들을 순차에 맞게 이야기하도록 독려를 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때쯤 되면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질문은 스토리상의 이 인물이나 뭐 내용 전개에 해당하시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학원에서 왔는데 어머님이 자 이제 앉아봐, 온몸으로 난 너에게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야 라고 하면 아이가 싫어요 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툭 던지듯이 그날 배웠던 거, 혹은 오늘은 뭐 어땠어? 요즘 뭐 학교에서 이런 거 해? 학원에서는 뭐 했어? 오늘 뭐 했지? 너 뭐 하는 날이지? 이렇게 약간 어머님이 질문을 물어보듯이, 혹은 알고 싶다 이렇게 너무 강한 열정 말고 이렇게 툭 던지듯이 물어보시면 아이가 가르치듯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뭔가를 지식을 습득할 때 내가 앉아서 이렇게 습득할 때보다 내가 누군가한테 그거를 가르칠 때 훨씬 더 정보의 정리가 빠르게 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정보를 나열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자, 왔네요.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중학생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쯤이면 아이랑 일상적인 대화하시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자아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그냥 학원 공부랑 학교 공부랑 하기는 하고 있는지만 슬쩍슬쩍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잡아서 앉혀놓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거야? 막 이렇게 어머님이 조급해하시거나 아버님이 조급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차가운 사랑이 필요하실 때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켜보는 인내심이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의 체제나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셔도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축적, 인풋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사실 그 처음에 막 파닉스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어렸을 때 영어 공부 시작할 때는 금방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몇 달 안 보냈는데 막 지나가다 막 막 차 타고 지나가는데 쏘다타 이러면 막 이제 온 식구가 존율해 막 영어 하길 잘했어, 그 학원 진짜 좋아 막 이러시는데, 그 이후에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많이 많이 길어지십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연령별로 리딩의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앞서 말씀드린 skill based reading, 그 학습 리딩과 이 다독 두 가지를 해야 균형 잡힌 리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학교나 아니면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서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도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기술을 높여서 아이가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시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영어 실력에 해당하는 부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들을 항상 병행을 해서 영어 학습의 균형을 맞춰주셔야 하고요. 이 균형 잡힌 리딩 실력은 결국에는 시험 성적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본이 튼튼한 아이들은 사실 시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의 내공이나 기본기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뭐 시험은 결국에는 형식과 그리고 이 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학습 리딩에 대해서 조금은 더 살펴볼게요. 오늘 내용이 사실은 좀 더 교육적이고 그다음에 교수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어머님들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랑 조금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학원을 선택하시거나 영어 교육을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어머님들의 시야나 정보가 훨씬 더 디테일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학습 리딩에 제가 파닉스를 아까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자, 파닉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파닉스가 기본적으로 알파벳 음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그것이 조합이 됐을 때 단어로 어떻게 읽어지느냐에 해당하는 법칙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학습에서 활자 학습으로 해독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파닉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파닉스는 예전에는 뭐 아, A를 배우면 아, 뭐 에, apple 이렇게 해서 단어 위주로 파닉스를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영어를 접하는 환경이 좋아졌고 그리고 학습법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요. 단지 단어만 배우는 파닉스는 요즘은 잘 안 하죠. 어떤 것까지 같이 하냐? 파닉스 리딩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영어의 패턴을 함께 문장으로 공부하는 것을 같이 합니다. 뭐 파닉스의 hot, H-O-T, hot, 오늘은 더워요 라고 하면 뒤에 뭐 it's not hot 이런 식으로 해서 파닉스 읽기를 함께 붙여주는데요. 여기에 이제 패턴 읽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정 양을 읽어내야 그 뒤에 리딩으로 갔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요 두 가지가 학습 리딩에 속합니다. 학습 리딩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거쳐서 그 능력을 체득하는 과정을 학습 리딩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패턴 읽기는 또 다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파닉스 읽기나 파닉스들 기초 과정을 띄고 나면 리딩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다독이 되는 거고요. 리딩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쉬운 읽기, 뭐 레벨이 올라가게 되죠. 문단 읽기, 양도 늘어나고요. 거기에 이해하면서 읽기, 그리고 다양한 글 읽기. 이런 순서로 리딩의 레벨은 쭉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과정에서는 뭐 쉬운 읽기나 문단 읽기의 과정에서는 이 아이들의 이제 정서적인 부분들도 언어에서는 만져줘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토리라인이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교훈이나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들을 리딩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패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예전에 회화 배우실 때 기억나시죠?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마 동시다발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ow are you doing today? 뭐 아니면 How are you today? 라고 물어봤으면 어머님도 다 같이 시작!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시겠죠. 이런 게 패턴입니다. 하지만 리딩에서는 그 패턴이 대화의 패턴과는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 평서문이나 뭐 부정문이나 이런 다양한 문장의 패턴들을 아이들이 스토리 안에서 배우게 되고요. 이 뒤로 이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정보성, 그리고 주제, 주제도 많죠. 사회도 있고 인물도 있고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다 만나게 되고요. 스킬을 기르게 되죠. 이 리딩의 한 그 패시지가 의미하는 게 뭐 앞에 중요 내용이 있건 그리고 뒤에 예시가 붙건 이런 형태의 스킬들을 기르게 되고요. 픽션과 논픽션을 골고루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 앞에 과정 중에 패턴 읽기는 다독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이 다독은 그래서 레벨 단위로 그리고 주제 단위로 아이가 연령이 낮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걸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낮을 때는 연령이 낮은 주제에 맞춰서 그리고 연령이 높아지면 그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읽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제가 막 지금 달리고 있는데 리딩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 폭이 넓어지셨나요?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조금은 정보들을 아셔야 선택을 하실 때 아이한테 내 아이한테 꼭 맞는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냐. 우리 아이들을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어머님? 저희 학부모 설명회를 꾸준히 신청하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네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부르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나 이런 인터넷 환경에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설계할 때 보통 우리가 이 인지 단계를 보는데요. 인지 단계는 첫 번째 정보를 접했을 때 기억을 합니다. 어머님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이 어떤 정보를 접해서 인지하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보를 접했을 때는 기억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의 방식으로 소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 적용하는 과정은 기존 지식과 합쳐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맞는 정보인지 아니면 이 정보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분석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그것을 평가해서 내가 쓸 건지 말 건지 마지막에는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게 기본적으로 학습의 인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없이 많은 것도 실제 아이들한테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 중에 여기 이해과 기억의 과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계속 점검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머님들 막 공부해 라고 잔소리 하시는 게 여기 과정에 다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은 지금은 선생님이 하는 게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이테크라고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AI나 아니면 디바이스 기반의 학습이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그것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창의해내는 부분들이 이제 하이터치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아이가 배우고 익혀나가는 과정들을 점검하고 그 사이에 빈 부분을 메꿔주고 그 아이가 조금은 더 성취 를 향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과정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길러줘야 하는 부분들, 어머님들이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들이 습관 형성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입니다. 학습 결손이 많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고요. 이 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학년이 되고 뭐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만져주시는 습관 형성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나면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결과적으로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해법은 이 과정들, 이 복잡하고 막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고 뭐 계속 공부하고 싶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 긴 과정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해법의 리딩 라인에도 학습 리딩이 있고요. 그리고 다독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 그냥 스킬만 길러주고 교재 베이스로 학습하는 과정만 있다라고 하면 해법은 거기에 균형 잡힌 영어 실력을 위해서 다독이 항상 함께 진행이 되고요. 자, 학습 리딩은 사실은 전체의 연령대를 봤을 때는 예비초부터 중3까지 다 진행할 수 있는 과정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픽션, 넌픽션, 아까 균형 잡힌 밸런스드 리딩에 말씀드렸던 스토리 베이스와 정보성의 글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파닉스 과정부터 중등 리딩까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중등 리딩이나 높은 레벨로 가면 구문 독해나 리딩 스킬, 뭐 테스트 프레퍼레이션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들도 함께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천재교육의 40년 노하우와 해법 영어의 20년 노하우가 다 그대로 담겨 있고요. 다독은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제공이 되냐? 보시면 영어 원서를 무려 1000권을 읽습니다. 사실은 영어 원서 1000권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국 교과서 1위, 천재교육이 대한민국 교과서 1위잖아요. 네, 1위와 1위가 만났습니다. HMH 사이의 레벨드 리더스, 그러니까 레벨별로 읽어야 하는 과정들의 영어 원서들이 다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주제나 문형, 어휘는 뭐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렉사일 지수로 보실 때도 렉사일은 영어 독서 지수입니다. 이 1100 정도라고 하면 보통은 미국 고등학생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000권의 영어 원서는 아주 쉬운 BR 레벨부터 미국 고등학생 이상이 읽을 수 있는 과정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믿는 바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아까 하이테크 부분에 어떻게 실제로 how 어떻게 아이들을 수업하게 하겠냐. 자, 스마트한 우리 아이들 지루하지 않게 반복 훈련은 HB 스마터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과정처럼 아이가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재화 돼서 들어가 있고요. 뭐 재미학습, 맞춤학습, 집중력 향상, 동기부여까지 다 진행이 되는데 이 태블릿 기반의 온라인 학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대 영역뿐만 아니라 게임피케이션, 또 여러 가지 뭐 녹음하기, 뭐 결과물을 만들기 너무너무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학습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스마터 같은 경우는 프리 학습으로 해서 사전 학습, 미리 앞에 오늘 배울 것들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인 학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리뷰하고 그날그날 테스트를 보는 과정까지 점검까지 딱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똑 떨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고력 게임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미있고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다음에 또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등 내신 대비 보통 영어학원 보내실 때 학년이 올라가면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얘가 이제 중학교 가면 시험을 잘 볼 것인가. 물론 1학년 때는 시험이 없다고 하지만 수행평가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중등 내신 대비 시험 문제 없습니다. 해법 영어에는 중등 영어 문제 은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중등 영어 문제 은행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가 6만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까 기출 실력이 갖춰진 거에 그다음에 테스트 스킬을 잡아주는 거라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신 경향에 6만여 문제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교과서별 단원별 주제별로 해서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는 아이가 와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내신 대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동 채점되지만 여기 오답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 내신 대비 할 때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답 관리예요. 오답 관리를 오답 노트도 쓰고 유사 문제도 풀리고 이래야 우리 아이가 그것을 시험에서 틀리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다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편하게 이렇게 뭐 시험지를 매번 출력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자기 스마트폰에서 답 답안을 입력한다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태블릿 PC에서 답안을 입력해서 편리하게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해법 학습 과정 중에 교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주제를 리딩으로 잡아서 참 리딩 라인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골고루 향상이 되려면 뭐 단지 리딩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법의 전체 라인은 8대 영역, 영어를 학습하는 8대 영역에 400여 권 이상의 압도적인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프로그램들 뭐 전체
책 얼마나 돼요? 라고 혹시 물어보시면 한 100권에서 120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400여 권은 천재교육이고 해법영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레벨에 어떤 연령의 아이들이 와도 그것들을 다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냥 단지 교재가 많아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참 다양한 케이스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법에서는 다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쭉 보시면 뭐 phonics, speaking, listening, 뭐 reading, grammar에 뭐 학교 시험 대비, writing에 어휘까지 다 잡아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랑을 하면 초등 저학년 과정은요. 스토리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 패턴 이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스토리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 초등 저학년 라인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기초 영어 학습 습관과 이해도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레벨로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학습 성취도가 그 안에 녹아 있을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거고요. 초등 고학년 과정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형을 베이스로 해서 튼튼한 영역별로 기초 쌓기 이 안에는 물론 리딩도 중심의 베이스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중등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되잖아요. 배웠던 실력에 그 테스트를 보는 스킬과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쌓아야 돼서 초등 고학년과 중등 라인 같은 경우는 대입의 영역별 기본을 완성하는 걸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애들이 수능을 풀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게 해법의 중등 라인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에 말씀드렸던 다독, 다북스입니다. 자, 저희는 다북스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우리 어머님들, 오늘 오신 어머님들 중에 해법 영어를 다니고 계신 어머님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다북스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MH사의 1000권 시리즈 다북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 레벨로 해서 아이들이 영어 원서를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스쿨 액티비티, 사이언스, 뭐 소셜 스터디, 스포츠, 뭐 히스토리, 뭐 바이오그래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레벨만 쭉 따라서 1000권을 읽어도 사실은 축적되는 아이의 영어 실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마 빈틈없이 단단해지실 겁니다. 자, 다북스는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정독, 학습 리딩과 인텐시브 리딩, 그 다음에 다독은 두 가지는 체크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독 과정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형의 문장을 읽고요. 레벨 4는 이보다 좀 더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까지 올라가는 레벨 10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나노테크놀로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 자, 이 나노테크놀로지를 아이들이 교재로 만나보려면 얼마나 많은 교재를 아이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독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고요. 이것들 확인할 때 이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이 한 권을 읽어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하잖아요. 재밌게 하면 더더군다나 좋겠죠. 그래서 리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앞서서는 before reading 그리고 뒤에는 after reading으로 해서 실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앞과 뒤를 다 꼼꼼하게 점검하는 온라인 학습 과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북스는 사실은 리포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한테 입력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으로 다북스 리포트를 이제 실제로 쓰는 네, 손으로 익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라이팅 실력들이 많이 늘겠죠. 원장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빨간색으로 아이들 다 일일이 점검하셔서 관리합니다. 자, 이 해법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리딩 과정에 뭐 정독, 다독,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 다 열심히 연구해서 저희가 20년의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프로그램 외에도 해법 영어의 관리 부분입니다. 선생님은 학습을 단위별로 코칭하십니다. 이 디바이스 기반의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애가 그냥 혼자 쭉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과정과정별로 선생님들이 이 과정의 성취도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아이들을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마음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미래 인재로 길러내는 노력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는데 보통 출석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한테 출석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걱정하시는 마음을 10분 덜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스마터로 아이가 학습을 시작하게 되죠. 학습을 시작하면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코칭으로 그 학습을 잘 했는지, 이 과정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교재 학습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익히고 체득하는 학습까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 교재 학습이 끝나면 다시 선생님의 코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이가 쭉 지나서 집에 가서는 홈스터디를 통해서 그날그날 배웠던 것들을 리뷰, 복습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쭉 이어져야 아이의 하루 학습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아이의 실력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또 배웠던 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학습 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리 부분은 아까 아이가 출석을 하면 받으시는 출결 문자, 그리고 아이가 뭐 시험이나 테스트를 봤을 때 결과, 그리고 여기에 학원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 앱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복습할 수 있는 이 홈스터디 같은 경우는 앱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기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원을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거에 해당하는 뭐 프랙티스,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런 과정들이 이 스마트, 저희 홈스터디 안에서는 다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이가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의 설계부터 출석을 하고 원에 와서 쭉 관리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저희의 목적은 다 녹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치밀하게 관리하는 과정으로 학습 프로그램,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 두 가지가 다 딱 맞아떨어지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스마트 해법 영어 수강생 특전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스마터 400여 권의 교재,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컨텐츠, 중등영어 문제은행, 그리고 다북스 1000권 영어 도서, 홈스터디 숙제하는 부분들, 자, 해법 영어 수강생이 되시면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통은 영어 원서 같은 경우도 따로 많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 추가 비용도 드시죠? 자, 해법 영어 수강생이 되면 이런 과정들은 다 학습 과정 안에 녹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이들만 가르치고 아이들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 기르는데 많은 집중을 하고 그것을 최적화해서 풀어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법 영어 믿고 아이들 잘 맡겨주시고요.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이 어머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판단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마트 해법 영어의 시스템과 우리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를 책임집니다. 우리 아이 영어 천재 해법, 해법 영어 오늘 학부모 세미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